질문에 대답할 시간도 없다고요. 문을 열자마자 밀려 들어오는 주문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 짓는 냄새, 손님들 열성도 피어오르는 이곳. 한가할 새가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아유, 여기는 요게 문제야. 이게 부서진다니까, 상다리가. 잡고 있어야 돼. 커다란 상이 하나, 둘 채워져 입이 떡 벌어지는 한 상이 차려집니다. 이 음식들 다 맛보기 위해서라면 소화제는 필수일 것 같은데요. 여기 온다 그러면 집사람이 정말 좋아해요. 여기 오신다고 그러면? 네. 왜요? 내가 여기서 푸짐을 먹고 가니까 집에 가서 밥을 안 먹어요. 한 3끼 정도는. 집을 밥을 안 챙겨주니까 집사람이 제일 좋아해. 저도 여기서 먹고 가니까. 들리시나요? 이게 바로 일일 일식을 부르는 소리랍니다.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반찬들이라면 하루 한 끼도 충분하겠어요? 네, 잘 익었네. 반찬 가질 수만 무려 20가지. 그 푸짐함에 한상 통째 집으로 가져가고 싶어진다고요? 톡톡 터지는 식감과 구수한 풍미 자랑하는 흑미밥으로 더 든든한 흑미 무쇠솥 밥상! 이 한상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랍니다. 오픈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응인 거니까. 초등학교? 아까는 초등학교 때. 저 여기 다닌 지 20년 넘었어요. 20년? 20년을 지켜온 주인장의 자부심은 이 한상에 고스란히 녹아있는데요. 쫄깃쫄깃 코다리 조림과 짭짤하고 고소한 조개 구이라면 반 공기는 거뜬. 빼놓으면 서운한 원조 밥도둑, 보쌈과 잡채. 그리고 보글보글 끓는 뜨끈한 국물로 야무지게 속풀어주는 찌개 삼총사까지. 맛집의 공식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제철에 맞는 식재료로 차린 반찬인데요. 겨울에는 역시 구울무침이 별미. 그런데 이 수많은 반찬 중에서 아직 주인공은 등장하지도 않았다고요.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등장하죠. 기대감 잔뜩 안고 뜸들여 만난 주인공은 바로 여기 오면요, 꼭 엄마가 부르는 소리 같아요. 엄마가 상 차려놓고 얘 밥 먹으라 이렇게 부르는 소리. 그런 너무 따뜻한 밥상에 흐뭇할 정도예요. 네. 날씨도 쌀쌀하고 왠지 먹어도 먹어도 속이 허할 때 따뜻한 집밥 그리워지죠? 얘들아, 밥 먹으러 와! 얼른! 빨리 와! 그리운 목소리 떠오르게 하는 밥 한 숟가락. 혀에 새겨진 기억도 밥 한 숟가락으로 되살려준다는 무쇠 솥밥이 주인공입니다. 우와. 취향에 따라서 굉장히 선택할 수 있으니까 밥을. 아, 네. 손님 취향 따라 밥을 지어준다는 이거.